성남의 도심부를 가로지르는 탄천. 작년 10월 성남시는 탄천 태평습지 생태원에 오리미를 파종해 생태 테마공원을 조성했는데요. 그로부터 8개월 후 탄천에 넘실대는 황금빛 밀밭.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탄천에서 오리밀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2016년 6월 18일 오리밀이 잘 연그러진 탄천 태평습지 생태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추억의 위에 오리밀 수확체험. 성남의 가족들이 밀밭에 모여 오리밀 수확체험을 하고 생태자원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대 간 소통의 장도 마련했는데요. 토종종자인 오리밀 수확체험 행사를 통해서 우리 토종종자의 소중함을 깨닫고요. 가족 간의 체험활동을 통해서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그런 계기로 오늘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심 속 밀밭에서 펼쳐진 전통 방식의 밀베기 현장. 아이들은 처음 해보는 밀베기 체험에 신나고 함께하는 아빠는 아이와 함께하는 경험이 소중하기만 합니다. 뭐 바로 집 근처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참 놀랐었고요. 뭐 이런 체험을 또 할 수 있게 뭐 시에서 이런 지원을 해줘서 또 좋은 추억 만들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밀밭 사이를 걸으며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체감하고 탈곡기를 이용해 밀알을 직접 털어내는 작업도 경험해보는데요. 스마트폰에만 익숙해 있는 아이들에게 탈곡기와 같은 농기구는 마냥 신기할 따름입니다. 밀을 처음 보니까 신기했어요. 그리고 밀을 수확해서 탈곡하는 게 재미있어요. 또한 밀밭을 찾아온 다양한 곤충을 채집하며 생태 환경의 중요성도 알게 되고 밀로 장식한 가족 액자로 자연과 함께하는 현장을 기념합니다. 밀집과 탄천에 핀 개망초 꽃을 섞어 아름다운 꽃다발도 만들고 손재주가 있는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멋지게 여치집도 짓는데요. 얼마 전에 아이가 여치를 정말 집에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여치가 있는데 한번 넣어보고 정말 소리가 예쁘게 들리는지 한번 체험해보고 싶네요. 성남시는 이번 체험 행사를 통해 수확하는 약 1000kg의 밀을 먹이가 부족한 겨울에 야생동물에게 제공할 예정인데요. 도시에서 펼쳐진 오리밀 수확체험. 시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이번 행사는 가족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